예, 오늘은 11월 21일 수요일입니다. 한 주의 가운데까지 왔네요. 시간 잘 갑니다. 요즘 학교 진짜 바빠요. 우리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. 들어오고 나가는 거죠. 신입생 모집하는 거. 저희는 이제 그냥 흔히 말하는 뺑뺑이 돌리는 게 아니라 각 중학교에서 신입생을 우리가 먼저 우선 선발합니다. 그래서 중3 아이들이 지원하고 그 아이들 우리가 뽑는데 참 애매한 게 대학교는 지원이 많이 할 수 좋잖아요. 인기 있고 그런데 고등학교도 안 그래요. 우리가 원래 모집하는 게 지금 192명인데 만약에 우리 학교가 정말 대박나서 한 300명이 지원해서 190명 뽑고 나머지 뭐 108명을 떨어뜨렸다 그러면 떨어진 아이들이 힘들어지죠. 내년에 이렇게 중3인데 특성을 떨어졌다 그러면 좀 실력 괜찮은 사람은 떨어져도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면 되는데 우리가 우선 선발이니까 만약에 참 성적이 애매해서 일반계를 갈 수 없는 애들인데 우리 학교 떨어져 버리면 뭐 갈 수 있는 학교가 더 밑에 학교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너무 어린 나이에 충격이 큰 거죠. 그래서 저희는 모집을 두 번 하거든요. 특별전형 모집은 이제 다음 주 월화 이틀 동안 원서 접수합니다. 그리고 끝난 다음에 또 얼마 뒤에 일반전형 하는데 특별전형은 일단 저희 생각에는 많이 모으면 좋아요. 많이 모으면 좋고 그래서 떨어져도 다시 일반전형이라는 기회가 있으니까. 근데 일반전형 할 때는 전쟁 같습니다. 왜냐하면 해마다 우리가 중학교에다가 좋은 사람 보내주세요라고 요청하는데 그렇게 막 요청해서 많이 왔는데 매몰차게 떨어뜨려 버리면 그 중학교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또 그렇잖아요. 많이 벌어들여서 보내줬는데 막 경북예상에서 자기 생각만 해가지고 떨어뜨렸다 그래버리면 그 다음에 힘들죠. 그러니까 매해 우리가 그렇게 관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특별전형 때는 많이 모집하려고 애를 쓰고 일반전형 때는 어쩌든지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. 저는 그게 참 1년마다 매년 보지만 무슨 꼭 정권시장 같아요. 선생님들이 휴대전화 들고 또 공무전자나 들고 해당 중학교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 안정권 애들은 이미 괜찮은데 좀 이제 소위 이제 커트라인에 걸릴 애들, 애매한 애들.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중학교 선생님들은 자기 애들 데리고 얘를 크게 넣을까요? 다른 데 보낼까요? 라고 말할 때 우리 선생님들이 진짜로 한 사람까지 손에 안 보도록 이렇게 뭐 식물 안 떨어뜨리도록 성적이 참 애매한 사람은 기다려보라 그래요.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다 돼가는데 그래도 뭐 여유가 있다 그러면 늘어나는데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빨리 그 사람을 아직까지 여유 있는 다른 학교로 이렇게 돌립니다. 그래서 딱 시간이 맞추면 아무 일이 없도록 누구도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죠. 그래서 참 그 볼 때마다 한편으로 대학교 부러워요. 대학교는 그냥 어떻게든 많이 모집해서 떨어지면 애들이 아무 불만 갖지 않고 그냥 다른 학교를 찾고 있는데 고등학교는 아직 그렇지 않거든요.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뭐 진짜 바쁠 것 같아요. 오늘 어제도 저는 그전에도 뭐 중학교 시간 빌 때 잠깐 내서 또 출장 갔다 오고 그랬는데 가면 또 재미도 있고 중3 애들 만나는 거 참 좋기도 해요. 작년에 또 제가 학교에서 만난 애들이 또 우리 학교 입학해서 저 목사님 그때 하는 거 보고 왔다고 하는 애들도 있고 참 보람도 되는데 내년에 또 어떤 아이 들어올지 내가 늘 바라는 거는 좋은 아이들 많이 와서 잘 3년간 교육받고 생활 잘해서 정말 인성을 실력과 인성과 또 신앙을 잘 겸비한 사람으로 두루두루 갖춘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사회 가든지 거기서 너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인정받고 또 무엇보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날 참 귀하게 보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회인이 되면 좋겠네요. 사실 앞에 하나 녹화를 했는데 너무 길어져가지고 제가 다시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. 예, 오늘 행복한 날 보내시고 오늘부터 많이 추워진다는데 하여튼 때마다 오는 감기라고 그 유행을 다 접수하지 말고 잘 피해 가시기 바라고 하여튼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예, 다음에 또 봬요.